저희는 지금 쇼핑센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 쇼핑센터. 가서 저녁 먹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시안파라곤 쇼핑센터에 왔습니다. 여기는 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보면은 어디 먼저 갈 거예요? 샤넬이요? 샤넬 없어요. 살 게 너무 많네요. 근데 돈이 없어요. 뭘 사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저 샤넬에 있어요. 저 샤넬. 대기 있는 거야? 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세요. 샤넬 와서 대기 걸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 백을 봐야 된다고. 샤넬 매장 갔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시안파라곤 나와서 지금 시안 센트럴로 가고 있습니다. 그 날씨가 와 진짜 건물이랑 밖이랑 기온 차이가 너무 나요. 지금 밥 먹으러 집단 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데가 없다. 시암 센터에서 밥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사람이 너무 많고 저기는 쇼핑몰 같아요. 원래 갔던 시암 파라곤으로 가서 지하 쪽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지하에 왔는데 와 사람들 많네. 여기가 백화점 푸드코트 같은 곳이신가봐요. 아니 이게 무슨 한국의 시범빵이냐. 아 여기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4층에 레스토랑 있다고 하니까 둘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4층에 올라왔고 태국에도 한국 음식이 좀 있네요. 수다리 있고 사보탱 있고 뭐 여러가지 있네요. 여기 지금 3층은 또 있어요. 아, 너무 더워. 저기 그 개 뭐야? 아, 저기 있네. 지금 몇 시야? 8시네. 아, 하겠지, 10시까지는 하겠지. 아이고. 어찌어찌해서 선푸드로 왔는데 테이블이 좀 구리네. 애기 앉는 자리는 없습니다. 엄마 좀 잘해요. 이거 하나 왔습니다. 여기에 밥 비벼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시암 스퀘어에 있는 쇼미푸드 여기 오지 마세요. 마셔보세요. 맛이 어때요? 소스 이게 소스야? 소스 먹으면 생각보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었어요. 4만원 날렸습니다. 시암 센트로 가지 말고 집으로 가면은 저희는 다시 호텔로 갑니다. 아 애기 있으니까